아, 자. 코너킥. 자, 올렸고요. 올려줬습니다. 자, 이서!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오. 머리 쪽을 부여잡고 있는데 어우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네, 박동훈 선수거든요. 보입니다. 아, 저렇게 머리끼리 부딪히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단 양조시민 걷어냈습니다. 어, 두 팀 모두 굉장히 중원 싸움이 확실히 거세죠. 네, 그리고 두 팀 모두 여기서 중앙에서 일단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아, 수비가 좋아요 지금 천안시. 네, 불러일으켰죠. 맞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귀감이 됐고 또 지금 선수들도 본인이 조금 아플 수 있으면 사실 꾀를 부릴 수도 있거든요. 네, 캐프를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머리카락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아프거든요. 잘 풀어야겠죠. 네. 아, 경기가 확실히 거칩니다. 네, 원터치로 박동훈. 아이고, 넘어졌습니다. 아, 지금 오른쪽 무릎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오늘 박동훈 선수 순환 시대예요. 어, 박동훈 선수. 네, 지금 댓글로 이 박동훈 선수의 상태를 걱정해 주시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 황정현 선수와 조주영 선수가 나란히 두 골로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선수가 한 번밖에 못 만났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리그가 단축 운영이 됐으니까요. 네. 아, 지금 경기장 바깥쪽에 오영규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앞쪽으로 길게 걷어내고 있는 양조시민 축구단 터치해냈어요. 정성준 넘어집니다. 이제 리그 일정을 치르면서 이 권태현 골키퍼의 활약을 또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헤딩을 하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중원 싸움이 굉장히 거셉니다. 몸싸움 치열해요. 지금 휘슬이 불렸습니다. 좀 더 마음 편하게 이 축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축구에 전념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네. 반칙 아니에요? 약간은 부실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될수록 좀 더 축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프로에 다녀온 거죠. 네. 고기 맛을 봤기 때문에 또 여기서 열심히 해서 또 올라가야겠죠.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오영규 선수와 이 경합하는 장면이 있었던 황정현이었습니다. 여기서 부상 없이 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른발 올렸어요. 조대철이 찍어줬습니다. 반대편 멀리 봤고요. 헤딩 안쪽으로 넘어졌습니다. 박스 안쪽. 자, 아직 있어요. 아, 오히려 천안시 축구단의 반칙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에 프로예요. 네. 프로입니다. 아, 나이가 프로인가요? 나이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고요. 그렇죠. 아, 지금 옐로우 카드를 봤습니다. 말씀드리자마자 가만수 선수가 누워있는데 아, 지금 복부를 좀 부여잡고 있는데 아, 가만수 선수 선수들 항상 부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선수들 기량은 충분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K3 리그에 있는 선수들 중에 기량은 되지만 부상으로 인해서 맞습니다. 여러 시즌 컨디션을 끌어오지 못해서 내려온 선수도 있어요.